있다. 성씨가? 최. 최? 네. 어디 최씨야? 경주 최씨. 경주 최씨. 나이가? 서른. 응? 서른. 서른? 올해? 네. 아이고야. 그렇구나. 삼재 잘 지내왔네. 9살도 잘 지내놓고. 네. 잘 버텼어. 잘 버틴 거야? 아, 진짜요? 하나도 못 살려봐도. 잘 버틴 거야. 네. 왜냐면 삼재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삼재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내가 어떤 자리를 못 잡고 이제 돌아다니고 어떤 기운에 뜬 눈으로 다니면 삼재의 영향이 있어. 근데 이제 그거는 마음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봐줄게. 네. 원래 우리 경주 최씨의 자손이 네. 해외로 가서 내가 몸을 좀 닫고 홀로 부모님이랑 좀 떨어져서 살아는 공방의 사주가 좀 많아. 그래서 외로움의 사주가 많고 그게 외로움의 사주가 뭐냐면 내 스스로가 뭔가 읽어내야 되고 내 스스로가 뭔가 마련을 해서 네. 내가 그렇게 살아를 가고 조금 떨어져서 살아를 가라는 거야. 가라는 뭐야 사주거든. 네. 그래서 해외로도 조금 가서 공부를 좀 했었으면 좋으니까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 근데 좋다라는 얘기는 내가 해외를 가서 뭐 꼭 박사 석사 학사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지언정 네. 내가 뭔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외국으로 좀 가서 그 풍류 그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가지고 있는 그 문화 풍습 아니면 그런 가지고 있는 그 향수 향기를 외국인의 향기를 그리고 그걸 보는 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공부가 눈으로 많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주셔. 본인도 원래는 내가 남들한테 재주를 부리고 네. 재능을 갖고 예술 예능 이런 거를 좀 가서 얼굴은 되게 보면 수룩하게 되게 순진하게 생겼거든. 부드럽게 순진하게 생겼는데 그 부분에 비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막 이 빛도 발해야 되고 막 이게 보이면 착착착 찍는 막 이런 것도 보이고 남들 앞에 드러내서 내가 내 몸으로 뭔가 막 이러고 살아를 가셔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게 24, 25 시절부터 그런 들어오는 바람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내가 내게 없어. 너는 희한하다. 남자친구 없지? 있어? 네. 근데 그 남자친구가 네. 왜 내가 이렇게 물어보냐면 남자들이 다 내 남자가 아닌 남자들이 참 많이 붙어.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다 해도 그 남자도 지금 내 남자가 아니야.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호감을 주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친한 척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 보면 조금 총각이라고 말은 못하고 좀 부적절한 막 이런 관계들 내 사람들이 우리 언니를 자꾸 탐하려는, 만져보려는, 어떻게 못 먹는가 찔러라 본다든, 이렇게, 탐하려는 그런 본인만이 갖고 있는 도화살. 내가 끼를 안 부리고 내가 엉마 눈웃음을 안 치고 다녀도 본인만이 갖고 있는 도화살이 많아. 그 옛날 어르신들이 너가 자꾸 웃음으로 눈웃음 주고 다닌다, 흘리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런 사람이 조금 많이 꼬여, 희한하게. 이 사람인 줄 알고 만났더니만은 막상 뒤집어꼬고 만나고 세월이 지났더니만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그게 다 드러나고 속아서 만나고 맞아요. 그 결혼 잘해. 네. 잘못하면 너 팔자에도 갔다 온 자든 결혼 이혼이 안 됐는데 내가 잘못하게 되면 본인이 첩살이를 하라는 사주팔자야. 아 근데 그러니 결혼도 속아 속아 결혼할 수도 있다. 계속 그런 사람들만 꼬여서 많이 고민이 됐거든요. 혼자 산다고 해서 이렇게 혼자 산다고 하셔가지고 놀러 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요즘 많아 지금 네 그러니까 본인은 당사자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 뭐 외도를 하신 양반들 위해서 좀 많이 들어오신 양반들이 많은데 총각이기를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만나시는 분들도 있어. 이해갔지? 스스로가 결혼한 게 인정이 안 돼서. 그러면 우리 언니가 만나지는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뭔가 나를 근데 직업적으로도 그렇다 언니야.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직업적으로도
언니가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나 봐. 어? 내가 뭐, 같아요, 네. 마이크를 잡든,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사진 속에 뭐 주인공이 되든, 어떤 불안거래의 주인공이 되든, 남들한테 예술과 예능과 이걸 갖고 있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언니가 이렇게 만나고 좀 이렇게 해서 나한테 관심있고, 뭐 이렇게 보고 나면, 그 뒤에 이뤄지는 일들의 사람들은 죄다 유부나. 아니면 직업이 조금 이렇게 좀 드센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뭐 그게 있어. 그래서 언니도 내가 첩사리에 48자야. 아니 뭐 실망할 건 아니고 그렇게 내가 팔자를 그런 사주를 타고 그런 기운을 타고 난 자니까 본인 스스로도 내가 뭐를 하시더라도 조금은 잘 단돌이 처신 이런 거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 뭐 하셔? 사실 모델 같은 걸 하는데 그래서 사진 속이나 브라운 건 그렇게 나왔구나. 네. 근데 아무래도 좀 막 노출도 있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유독 그런 일 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유독 좀 심하게 꼬인다.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그런 말을 좀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게 이렇게 보이면은 왜 그런 줄 알아? 만져보고 싶은 거야. 아. 그냥 순수하게 생기고 막 이목구비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나오는 진짜 연예인 빵치게 그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이쁜 건 아닌데 그냥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눈, 너가 가지고 있는 코, 너가 가지고 있는 입술,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게 몸적인 걸로도 봤을 때 그냥 너가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닦아놓고 얘기하면 아니 방송에서 닦아놓고 얘기를 못하겠다. 아무튼 하루빨리 같이 지내고 싶은 거야. 응? 그런 남자들만 꼬여. 그렇다고 너가 평생 갈 수 있는 네 남자가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결혼을 하시라고 하셔도 34시나 가셔야지만 31, 32에 들어오는 사람은 잘못하면 사기 결혼, 잘못하면 진짜요? 속아서 하든 잘못하면 시집을 갔더니 이 사람이 겉만 번지러 하고 돈을 벌어다 주질 않고 그래서 이혼의 수전이 있는 게 본인의 가지고 태어난 사주의 팔자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래. 근데 이제 앞으로도 뭔가가 계속 펼쳐지기 위함인데 너가 가지고 있는 건 솔직히 이제 연예계 쪽에 좀 있으시다 하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좀 처신 잘해. 네가 올라갈 수 있는 건 지금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러는 거야. 무슨 자리를 잡으려면 자리 못 잡았지? 네, 아직 못 잡았어. 아직 못 잡았으니까 사람들이 저 그거 갖고 자리를 잡게 해준다고 배팅이 들어오는 거야. 한번 만나갖고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정말 저기 너 몸이나 타말라고. 어? 그렇게 버려지고 자꾸 소문나면 안 되는 거니까 본인도 그러고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야. 왜냐면 너를 보면 어떤 게 삘이 통하냐면 남자들이 봤을 때 내가 여자지만 남자들이 봤을 때 순진한 것 같은데 섹시해. 어? 그 남들이 많이 탐을 안 한 여자처럼 보여서. 이해갔지? 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19금. 노출할 수 있는 거. 저기 어디야. 뭐, 이렇게 인증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너 이쪽으로 아마 많이 섭외라든가 어떤 게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럴 거야. 근데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 네. 어. 왜냐면 연예계 중에서도 본인이 수혜라는 연예인의 그 컨셉이야. 그렇게 순진하면서도 뭔가 해낼 수 있고 이런 거에 컨셉이니까 남자 조심 잘 하셔고 본인이 아직 자리 못 잡아서 그래. 그리고 도화살이 있어서 그래. 그 때문에 사실 좀 많이 고민이 돼가지고 자리도 못 잡았고 올 가을에 좀 괜찮겠다. 가을이요? 가을에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잘해서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 뭐 지금 뭐 고민 크게는 없는 것 같고 내가 자꾸 왜 이런 사람들만 꼬이나. 네. 해외도 있었어? 네 맞아요. 해외 가면 해외 남자가 건드리고 한국 오면 한국 온 남자가 건드리고 또 저기 부산 가면 부산 남자가 건드리고 비행기에서도 그러니까 어딜 가도 남자가 꼬여 너는. 맞아요. 비행기에서도 타면 옆자리 사람이 그 속에서 좋은 남자를 건져. 있어요? 그 속에서 좋은 남자를 건져. 그러니 좀 더 지금 말고 좀 나중에 좋아요. 또래 말고 아, 나보다 한두 살 더 많아서 그렇게 가는 사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되게 귀찮겠다. 아 맞아요. 심지어 친구한테 요즘 이 사람한테 연락 온다 그랬던 친구가 나도 연락 오는데 이런 경우도 많고. 아 남자 잘 골라. 네. 남자 보기 없지는 않아. 아, 남자복이 너무 넘쳐서 문제인 거야 지금 너는. 많아서. 넌 너무 넘쳐서 문제. 그러니까 하다못해 어떻게 보면 똑파리들까지 다 달라붙는 경기 거야.
이해갔지? 네. 그러니 그 속에서 아닌 건 아닌 걸로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밖으로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해서 가야 돼. 잘못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있다 보면 금전적으로도 너한테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많아.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유혹이 될 수도 있고, 관계자로 인해서 유혹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 스스로가 너가 이제 뭔가 내가 연예인 지망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연기로서, 아니면 내가 어떤 사진 속의 모델이면 작품으로서 그렇게 승부를 보셨길 바래. 네. 알겠지? 진짜 남 잘 만나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어. 다른 고민은 없지? 네, 딱히 뭐 자리가 안 잡혀가지고. 내가 자리가 안 잡혀서 내가 이 길이 맞나? 이제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애썼어. 잘 만나. 네, 감사합니다. 너무 남자 보기 넘쳐서 문제인 거야, 너는. 네. 차고 넘치면 보기도 차고 넘치면 화가 되는 법이야. 알겠지? 지금 그렇구나. 지금 그래. 그래서 속가. 네. 계속 가. 잘 보고 만나. 그럼, 잘 보고 만나. 그리고 자꾸 연관하지 말고, 연지지 말고. 아, 그래요? 근데 꼬이는 게 다 유부남들이야. 맞아요. 그래도 그 속에 속가. 괜히 업짓지만 유부남 만나는 것도 업짓는 거다. 네. 알겠어. 대표님! 힘들겠다.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람 같다 그래. 잠깐만요. 네.